특별한 비법으로 최고의 맛을 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취향저격 레시피의 주인공 김선영입니다. 선생님, 네. 정말 그 매일 같은 요리는 싫지만 네. 그 매일 다른 요리를 먹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자, 그래도 늘 새롭게 먹고 싶은 게 정말 집밥의 로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오늘은요, 아주 쫄깃하고 매콤한 낙지 돼지고기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야, 오늘도 네. 저 정말 배부르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로 제가 먹고 싶은 요리입니다. 자, 네. 그러면 과연 오늘의 요리의 재료 어떻게 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지, 돼지, 고기 볶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낙지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낙지를 손질하려고 짠! 장갑을 미리 착 꼈죠. 의사 같으십니다. 네. 수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선생님. 네. 자, 요거 지금 낙지예요. 자, 낙지는요, 양질의 단백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식품인데요. 네. 칼로리가 낮고요. 예. 네. 타우린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 눈이, 조금, 그죠? 네. 눈 가려주시고. 자, 여기요. 손질하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낙지요. 여기 목을요. 이렇게 해서 약간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네. 이렇게 안에 내장이 나오는데. 네. 자, 요거는 제가 다 넣을 건데 이거는 수컷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가 지금 하얗고 조그맣죠? 예. 수컷이에요. 자, 암컷은요, 거기가 하얗고 투명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낙지도 수컷이 맛있다, 뭐 암컷이 맛있다,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약간 뭐든지 암컷이 더 맛있다고 하죠. 아. 네. 바닷속에서도 잡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뻘에서도 잡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뻘 안에 여기 들어있는 진흙이 있어요. 아, 여기. 진흙. 그래서 이거를, 예, 이 뻘을 네. 밀가루로 좀 주물러서 씻어줄게요. 밀가루. 네. 자, 밀가루 얼마큼 넣냐면, 이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예, 예. 예, 어떤 분 나는 무슨 전부 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자, 요만큼 넣어가지고 이거를 네. 바락바락 주물러주면은 요 빨판에 있는 뻘이 이 밀가루에 끈적끈적한 거에 따라 나와요. 근데 이건 손으로 그냥 씻으면은 물로만 씻으면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밀가루 씻어야 되는데 소금으로 또 씻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소금으로 씻으면은 낙지에 약간 그 이 살이 네. 좀 질겨져서 좀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밀가루를 추천합니다. 밀가루로? 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헹궈야 되겠죠. 예. 약간 지금 낙지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헹구로 가볼까요? 게시대로.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물을 좀 틀어주세요. 예. 와, 진짜 지저분한 거 많이 나오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얼마나 비린내가 나겠어요. 그렇죠? 예. 비린내도 나고 뻘 냄새도 나고. 예. 예.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한 네 번 정도. 예, 네, 다섯 번 정도 씻으면은 깔끔해져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깨끗해졌네요. 네, 깨끗해졌죠. 네. 자, 이제 물 잠그시고요. 네. 이쪽으로 올게요. 네. 그러면은 자, 고기 도마 좀 하나 줘보실래요? 네. 깨끗하게 손질이 돼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낙지를 이제 썰어야 되는데, 자, 여기 낙지, 여기, 요거, 이렇게 머리 쪽 네. 자르고요. 여기 눈 쪽은 이제 버릴게요. 네. 네. 버리고, 자, 이렇게 낙지가,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우리가 보통 낙지는요, 굉장히 많이 수축을 해요. 얼마 정도 수축하면 절반으로 줄어요. 절반으로? 네, 네. 오징어는 그렇게까지는 안 주는데, 낙지는 되게 많이 줄어요. 그래서 그 줄 거를 계산해서 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굵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굵고 이쪽은 얇잖아요. 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한 8cm 정도 이렇게 8cm 정도로 자르면은 줄어서 한 5cm가 되고 예. 요쪽은 한 10cm 정도를
자르면 줄어서 5cm가 돼요. 아. 예. 그럼 또, 예, 자, 이렇게 되고. 요리도 요거. 과학이네요. 아니요, 경험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요, 요렇게 머리 쪽은요, 요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예, 이렇게만 잘라줄게요. 예.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요쪽에 다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다리도 가닥가닥 썰어줘야 되는데, 요거, 요렇게 요거 입이에요. 입이군요. 예, 요것도 예. 이제 버려줄게요. 나중에 요리를 했을 때 우리 오늘 이제 채소랑 같이 넣어서 볶을 거예요. 예. 그러면 채소는 거의 잘 안 줄어요. 그런데 낙지는 제가 아까 절반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거 뭐야 볶아놨는데? 그러면은 아니 비싼 낙지 분명히 넣었는데 나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예. 다 줄어가지고. 자 돼지고기 오늘 좀 기름기 없는 목살로 준비했어요. 목살로. 예, 목살. 목살로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두께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좀 얇게 썰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얇아요. 네, 많이 얇죠. 예. 예. 오늘 낙지가 좀 이렇게 보들보들한데 돼지고기가 좀 두꺼우면은 좀 식감이 따로 놀까봐. 그러겠네요. 네, 제가 조금 얇게 썰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핏물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낙지랑 비슷하게 길쭉길쭉하게 썰게요. 이렇게 썰면은 낙지랑 비슷해질까요? 이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해줄게요. 자, 낙지는 밑간을 안 하는데 돼지고기는 좀 밑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밑간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놓고요. 밑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설탕이에요. 설탕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늘이에요. 마늘.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요거 간장이에요. 네. 간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후추예요. 후추. 네, 후추 약간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고기의 누룽내를 좀 잡아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밑간을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밑간을 해서 놨고, 자,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준비가 된 거예요. 낙지하고 돼지고기.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재료를 하지만 또 채소도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특 씨 냉장고에 뭐 양파, 뭐 당근, 뭐, 저는 청양고추가 있습니다. 청양고추. 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잖아요. 예. 이거 이용할게요. 자, 양파 이제 썹니다. 예. 자, 끝에 제가 이렇게 써는 거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채 썰게요. 오늘은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써시면 돼요.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편안하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놔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도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요. 네. 대파를 한번 썰어보실래요? 대파는 네. 어서 써시면 돼요. 제가 한번 10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써시면 돼요. 이렇게. 아, 예. 예, 한번 썰어보세요. 네. 자, 저는 청양고추랑. 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고추 썰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저는 당근도 썰어볼게요. 선생님, 네? 3개 쓰실 동안 저 하나. 아유, 저랑 비교하면 안 되죠. 요리 몇 년 하셨나요, 선생님? 저 강의만 지금 21년째예요. 네. 달인이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채 썰게요. 네, 요거 그러면 요거 채 썰어보세요. 네. 네. 자 두께는 뭐 그렇게 크닥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써셔도 돼요. 오늘은 뭐 두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네, 잘 써셨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재밌네요. 재밌죠? 예. 재밌다니까요, 요리.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한꺼번에 들어갈 거라 제가 같이 놨어요. 네. 한꺼번에 들어갈 거예요. 맨 마지막에 미나리를 준비했는데, 미나리는 또 깻잎과 다르게 또 향이 좀 좋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마지막 볶음 요리에 넣게 되면 향이 좋아서 오늘 미나리를 좀 준비했는데, 이 미나리는 없으시면 뭐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까지만 해서 요거 맨 마지막에 싹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 윗부분은 넣지 않나요? 저도 요리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예. 왜 이거를 안 쓸까? 그러게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어서 보니까 질기더라고요. 질겨지는구나. 예, 그리고 갖가지 양념을 해서 먹어봤더니 그냥 양념만 맛나.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양식할 때 왜 샐러리 있잖아요. 예. 샐러리 우리 그 줄기만 쓰잖아요. 예. 이파리는 보통 고기 같은 거 젤 때 향채소로 쓰거나 뭐 이러거든요. 예. 우리 오늘 이거 쓸 수 있어요. 어디다 쓰냐면 오늘은 안 쓰지만 예. 왜 멸치 국물 같은 거 낼 때 그때 때. 왜 비린내 나잖아요. 예. 그때 이거 같이 넣으면은
그 미나리 향이 아. 그 멸치의 비린내를 또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제가 잘 모아놨다가 그때 쓰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뜰하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 메인 재료 준비해놨고 채소도 준비해놨어요. 네.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양념장. 네, 양념장 중요하죠. 선생님께서 항상 이 양념장을 만드실 때마다 네. 어떤 그 마법의 양념장 같아서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보통 그냥 집에서 있는 그 양념들인데 네. 딱 탄생하는 거는 마법이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먹는 네. 음식들 그리고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그런 음식들의 양념 맛을 그대로 재현해 주시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고춧가루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칼칼할 거. 칼칼할 거예요. 낙지 볶음 어때요? 칼칼하죠. 돼지고기 볶음. 그렇죠. 네. 고춧가루. 그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간장. 네 간장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설탕. 그런 다음에 요거 생강술이에요. 아 이게 생강술인가요? 네 생강하고 술하고 같이 섞어둔 거예요. 아. 1대 7 비율로. 그 술이 청주인가요? 그렇죠. 아. 네.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자 요거 이제 마늘이요. 네, 마늘. 오늘 마늘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요거 물엿도 약간 넣어줄게요. 물엿.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똑같이만 하시면. 저희가 지금 느끼는 맛이랑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예. 레시피 공개가 다 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요거 고추장이요. 고추장. 예. 고추장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예. 이제 통깨도 넣어주실래요? 통깨. 예. 깨도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아예 넣어주세요. 예. 예. 참기름도 넣어주세요. 네, 다 넣어주세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양념장. 그 아, 벌써 끝난 건가요? 네, 양념장 끝이에요. 자, 이걸로 이제 이따가 맛에 이제 신세계가 벌어질 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념장의 비법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별게 없네요. 네, 별거 없죠. 시청자 여러분, 양념장 어렵지 않아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비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불로 이동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이제 팬에 불을 좀 달구고 손이 좀 따뜻한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네, 따뜻하죠. 따뜻합니다. 이때 기름을 넣어주시면은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도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열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한꺼번에 다 넣어서 채소를 먼저 네, 채소를 먼저 넣어가지고 거죠? 볶아줄 거예요. 예. 네. 한 50% 정도만 채소를 익힐 거예요. 50% 정도? 네, 50% 정도만. 낙지볶음이나 뭐 돼지고기 볶음 할 때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약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네. 채소를 너무 많이 볶아가지고 숨이 너무 많이 죽어요. 눅눅해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볼륨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살짝만 볶아서 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너무 맵고 다 안 익었지 않나 하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익혀줄 거예요. 네. 예. 이제 또 이뚝 씨 집에 가서 또 이것도 연습해 보려고. 저 이거 보면서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연습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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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이 남편한테 이제 맛있는 요리 해주고 싶어서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네.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여기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하면 돼요. 연습하면 연습, 돼요. 네. 소금으로. 네. 자, 됐어요. 요 정도면 돼요. 자,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뭘 볶을 거냐면 네. 고기 먼저 볶을게요. 고기 먼저. 네. 자, 고기. 네, 고기 넣어서, 예, 네, 볶아줄 거고요. 여기 옆에다가 고기 볶아서 놓을 거예요. 네. 여기다가, 네. 그러면은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아, 고기 볶은 거랑 이거랑 이따가 한꺼번에 들어갈 거구나 하고. 아, 몰랐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저는 올려서 네. 같이 이렇게 떠먹는 줄 알고. 그러셨어요? 근데 네. 이거 구워서, 네. 여기다가 같이, 예. 네. 채소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더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네. 자, 그리고 돼지고기는 완벽하게 익혀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완벽하게 익혀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집에 소고기가 있으신 분들은 소고기 드시면 돼요. 그쵸, 예. 그럼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돼지고기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럼 그냥 낙지볶음 되는 낙지볶음으로 거예요. 낙지볶음으로. 네. 자, 어때요? 빨간색이 없어졌어요. 예. 다 볶아진 것 같대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덜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프라이팬에서 지금 팬에서 지금 채소하고 고기하고 볶아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 불이요. 예. 약하게 줄여놓을게요. 줄이고 왜 그러냐면 예. 자 우리 아까 만들었던 양념장 있잖아요. 예. 예, 양념장을 제가 여기다가 넣고 볶아줄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양념장 한번 맛보실래요? 이거 살짝 예. 살짝 예.
있어요. 네. 네. 낙지, 낙지 볶음할 때 문제가 뭐냐? 너무 좋다. 문제가 뭐냐면 네. 문제가 뭐냐면 낙지 볶음하면 물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하면 낙지 볶음을 물 안 생기게 할까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양념장을요 이렇게 수분이 없어지도록 중약불에서 이렇게 2분 정도 볶아지면은 아. 양념장이 이렇게 자기끼리 이제 한 덩어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게요. 예. 네, 그렇죠. 네, 이러면은 다 볶아진 거예요. 아, 끝난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죠. 내가 예. 이렇게 저었는데 이제는 막 한 덩어리가 돼. 그러면은 원래 음식점에서는 이 양념장 이렇게 볶질 않아요. 언제 이거 볶겠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숙성이라는 걸 해요. 미리. 아. 근데 우리는 양념장을 어떻게 숙성을 해요? 오늘 그쵸, 뭐 예. 엄마가 해주려는데 기다려라. 숙성시키게 내일 모레 먹자. 엄마 숙성시키니까 3일만 참아라. 그쵸. 그래서 지금 3일 뒤에 먹는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까 낮췄던 불을요. 세게 다시 올려서 세게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쪽을 양념장을요. 이 한쪽으로 몰고요. 자, 낙지 주세요. 낙지. 낙지 넣어 주세요. 그러면 낙지야. 낙지가 들어가면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막 낙지가 막 있죠. 이때 뜨거운 팬에 골고루 낙지를 갖다가 열을 골고루 낙지 갖고 올 수 있도록 예. 펼쳐주셔야 되고요. 불은 반드시 올리셔야 돼요. 이때 센 불로. 양념 볶다가 불을 깜빡하고 안 올리시게 되면 여기 낙지에서 물이 점점 더 나와요. 근데 아. 낙지에서 물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낙지가 왜 해산물이 익으면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자 이렇게 낙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쪼그라드네요. 쪼그라드. 예. 익었다 이제 진 거예요. 근데 물기가 생기더라도 저는 걱정 안 하는 게 자 보세요. 예. 요 양념장을 요 물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볶잖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양념장 볶기 전에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갔네요 원래 상태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낙지는 익었는데 물기는 없어진 거예요. 제 연구의 그 비법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비법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선생님? 최우비만 비법 공개하는 거예요. 최우비에서 네. 여러분들 최우비에서만 공개합니다.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낙지도 익었어요. 네. 그러면은 자, 아까 볶아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는 한 손으로 볶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네. 네.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손으로 볶아도 되나요? 네, 네. 한 손으로 볶아도 되고 양손으로 네. 볶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쿡 포인트는 나왔네요. 네. 낙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양념장을 일부러 졸인 후에 그 다음에 하면 정확한 포인트가 된다. 네. 오늘의 쿡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미나리 넣어서 끝내면 끝이에요. 아. 미나리는 언제 넣나요? 지금요. 지금 들어가나요? 네, 자, 지금 들어갑니다. 네. 넣으면 되나요, 선생님? 네, 넣어주세요. 네. 네. 자, 넣을까요? 네. 자, 요만큼 있다가 장식할 때 제가 넣고요. 네, 요만큼만 넣을게요. 우후! 자, 저 끝낼게요. 완성물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실 이제 오삼불고기라고 해서 오징어하고 삼겹살 네. 네. 이런 걸 많이 먹어봤었는데 네. 야 낙지 제육볶음 네 그렇죠 지금 제육볶음하고 낙지 볶음하고 콜라보레이션 네 자 벌써부터 입에 힘이 계속 도네요 그렇죠 이거 정말 드셔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주부님들은 그거 맛있겠, 제육볶음 뭐 이런 거, 낙지볶음 뭐 매콤한 맛이겠지 이러시는데, 와, 지금 보시면서, 야, 정말 저거 물 안 나오게 하는 거는 비법인데? 이렇게. 정말로요? 네,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시고. 네. 이거 똑같이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네. 아니면 제가 배웠으니까. 만들어서 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네. 엄마 오늘은 내가 낙지 돼지볶음 해드릴게요. 오세요. 아 진짜 엄마 눈물 날 것 같아. 네. 네. 엄마도 사실 아들이 해준 음식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맛있게 드시더니 엄마 갈게. 마지막 말을 뺐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완성을 해볼까요?
매콤달콤 신개념 보양식 낙지 돼지고기 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만점 낙지 돼지고기 볶음, 맛과 모양 모두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양념을 미리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양념을 오래 숙성시키지 않아도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사실. 볶은 양념에 낙지, 채소, 돼지고기를 넣어 휘리릭 볶아주면 진한 양념이 맛있게 쏙쏙 스며들어요. 쫄깃쫄깃 매콤한 맛에 기운이 번쩍. 낙지 돼지고기 볶음으로 기분 좋은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낙지 돼지고기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낙지 돼지고기 볶음은 우선 낙지는 내장을 제거하고 밀가루에 바락바락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한 뒤 물에 깨끗이 헹궈줍니다. 낙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돼지고기에 설탕, 다진 마늘, 간장, 후춧가루를 넣고 섞어 밑간을 해주세요. 양파, 당근은 재썰고 대파 흰데,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미나리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간장, 설탕, 생강술, 다진 마늘, 물엿, 고추장,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손질한 채소, 밑간한 돼지고기를 각각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양념장을 볶은 뒤 낙지를 넣어 익혀줍니다. 여기에 볶은 채소, 돼지고기, 미나리 절반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미나리를 올려주면 낙지 돼지고기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낙지 돼지고기 볶음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오늘의 요리 낙지 돼지고기 볶음이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네. 자, 이제 시식할 시간인 거죠? 네, 아니. 긴장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워낙 이렇게 잘 웃으시는데, 네. 지금은 더 막 입꼬리가 더 가서. 아, 그 침이 지금 입에 너무 고여서요. 네, 제가 빨리 돕니다. 드릴게요. 네. 자, 낙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하고요. 네. 미나리도 좀 드셔보세요. 네. 네, 미나리도 이렇게 같이. 네. 낙지와 돼지고기와 미나리가 미나리. 한꺼번에 잡혔네요. 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막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네. 정말로요. 네. 고기가 질기지도 않고, 그리고 낙지가 질기지도 않고, 씹는 맛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계속 입안에 돌면서,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5대양 6대주를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적당히 맵죠? 네, 적당히 매우면서 또 마지막에는 미나리가 먹었던 맛들을 또 싹 잡아주고 너무 맛있습니다. 향긋하고. 네. 제가 이렇게 봤는데, TV에서 봤는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매운 거랑 이 낙지를 먹으면 네. 스트레스가 또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낙지에 네. 들어있는 성분이 타우린 성분인데,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신인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죠. 저 지금 회복 다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네. 저의 건강을 또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요리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명품 브런치의 끝판왕, 고소한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절대 놓치지 마세요.